안녕하세요, 꾸랄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거의 생얼 같은 모습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피부 화장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이고, 립 글로우즈랑 섀도우, 아이브로우만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이 스킨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피부 화장을 다 하고 얘기를 하면 약간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진실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예 피부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관리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관리를 했었던 영상이 입모드, 그다음에 윤곽조사 이렇게 두 가지를 올려놓은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좋은 기회로 네오진 플라즈마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영상으로 아예 찍어보았습니다. 네오진 플라즈마? 그게 뭐지? 하고 저도 정말 처음 들어보는 시술이라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총 3회의 관리를 받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영상을 이렇게 후기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완전 반짝반짝하죠? 지금 막 씻고 나와가지고 오늘 바른 크림 딱 요거 하나 발라준 거거든요? 근데 바르기 전부터 피부가 이제 이미 반짝반짝한 상황이었는데 바로 영상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받았던 네오진 플라즈마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오진 플라즈마가 무엇인지, 다음에 시술을 받았던 브이로그, 마지막으로 비포 앤 애프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술을 받기 전 지금 비포 애프터를 다 모으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우선 타고난 피부가 조금 좋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더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가 살짝 붉기는 하거든요. 오늘 우선 진행할 거는 네오젠. 네오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 해보신 적도 없으신 네, 거죠? 처음. 네오젠은 레이저랑은 조금 다르게 플라즈마예요. 플라즈마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체, 액체, 기체 다음 단계가 플라즈마거든요. 분자가 굉장히 작아서 피부 안으로 좋은 성분들을 흡수시켜줘서 피부에 좀 보습을 주고 조금 민감한 피부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피부가 건강해지면 콜라겐 재생도 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잔주름도 좀 좋아지고 탄력이나 모공도 좋아지고 그런 효과도 있고요. 여드름성 피부에도 되게 좋아요. 또 통증도 거의 없어서 되게 편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다 하면 돼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시술이고요. 가장 좋은 건 2주 간격으로 3회 정도를 추천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이제 혹시 만약에 부작용 같은 게 있거나 그러진 않는지. 네, 부작용이 있는 시술은 아니어서 멍이 들지도 않고요, 붓지도 네. 않고요. 요거는 그렇다 할 큰 부작용이 있는 시술은 아니고요. 네.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시술이어서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또 궁금한 게 하면은 통증이 어느 정도인지가 제일 궁금해요. 네. 아픈 건 전혀 없어요. 아, 전혀요? 네, 정말 조금도 없어요. 마취 크림을 안 바르고 진행하실 정도니까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시술 받기 전에 누웠어요. 소리가 좀 크게 나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아프진 않습니다. 소리만 크게 나요. 이 정도.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일단 저으로 할게요. 기다리시면 이제 이렇게 후관리 해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살펴봐도 제거도 좀 많이 되고요. 피부 재생에도 좀 많이 되거든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매트 얼굴에 이거 크림 하나만 바른 상태인데 이렇게 피부가 반짝반짝하고 살짝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피지 부분 있잖아요. 이 피지에 있는 그 오돌토돌한 요철들이 진짜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일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화상이 났었었는데 그 화상이 정말 많이 옅어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완벽하게 사라지진 않았는데 확실히 옅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인중 제모를 봤다가 여기 화상을 입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네오젠 플라즈마를 받으면서 확실히 이 흉 같은 게 많이 옅어진 상태예요. 지금 네오젠 플라즈마를 총 3회를 받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엄청 피로블성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 피부가 많이 변했다 라는 거를 크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느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철들, 이쪽에 있는 요철들이 확실히 많이 정리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불호만 모공이 좀 보였었는데 점점 마스크 자국대로 이렇게 모공이 많이 생긴 상태였었거든요. 세모 모공이 되게 많았었는데 확실히 세모 모공이 많이 없어졌어요. 세모 모공이 많이 없어지고 동글동글한 모공으로 바뀌었다는 점? 피부가 반짝반짝하죠? 원래도 피부가 그렇게 막 나쁜 편은 아닌데 이거를 받고 나서 확실히 더 윤광이 많이 도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괜히 피부과 시술을 많이 받는 게 아니구나를 느끼긴 했습니다.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솔직히 말해서 피부과 시술을 계속 받는 게 좋기는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바로는 네오젠 플라즈마는 뭔가 엄청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평상시에 관리를 해주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시술이었고 요철이나 아니면 모공 같은 게 약간 탄력이 걱정이 되는 분들 나는 평상시에 조금 관리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이대는 솔직히 20대 초반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저처럼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저 이제 곧 있으면 30이거든요. 노화를 늦추기 위해 관리를 꾸준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확실하게 경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이 메이크업도 한 개도 안 하고 피부 메이크업도 단 한 개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약간 너무 노라니까 이거 뒤에서 토너 크림 하나 정도는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네오젠 플라즈마 시술 브이로그랑 비포 애프터까지 모두 다 살펴보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오젠 플라즈마가 그렇게 오 이걸 하니까 정말 성형수술처럼 엄청 많이 달라졌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관리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쵸? 일단 저는 건성 피부인데 피부결이 약간 더 부드러워지고 촉촉해짐이 좀 더 오래 가게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흉터 남았었던 거 그게 많이 옅어져가지고 그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뭔가 경험하게 되었던 모든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럼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